당신의 시간과 돈을 아껴주는 생활 꿀팁 알뜰한 살림씨입니다. 요즘 카페를 자주 갔더니 사장님께서 커피 가루를 주시더라고요. 이렇게 유용한 커피 찌꺼기를 공짜로 주시다니. 사장님, 저 여기 단골할게요. 집에서 커피를 내려 먹는 분들은 하루 이틀 말리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빠르고 잘 말려서 쓸 수 있답니다. 잘 마른 커피 찌꺼기가 준비됐다면 바로 다양한 활용법 알뜰한 살림씨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냄새 탈취.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왜 자꾸 컵에서 비린내가? 이럴 때 커피 가루를 팔팔 끓인 다음 유리병 유리컵에 부어주세요. 식을 때까지 다시 한번 티타임. 충분히 식었다면 컵을 물로 세척해야 됩니다. 이때 식은 커피물을 싱크대에 싹 버려주면 배수구 냄새 탈취 효과까지.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. 마저 컵을 닦아주면 유리컵 냄새 제거 완료. 두 번째, 후라이팬 기름때 제거. 맛있게 먹을 땐 마냥 행복한데 설거지할 땐 너무 막막해. 언제 뜨거운 물을 담그고 기다리나요? 귀찮은데 이따 할까? 그냥 내일 해. 이젠 커피가루로 간편하게 청소하세요. 기름때 가득한 후라이팬에 커피가루를 뿌려주고 닦아주면 기름때를 쉽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. 커피가루가 기름기를 싹 빨아먹으니까 한결 빠르게 뒷정리까지 끝냈으니 다시 한번 티타임. 세 번째, 커피 방향제. 온 집안의 고소한 커피향 가득하게 커피 방향제를 만들어볼 차례. 아까 커피가루 받으러 갈 때 쓴 마스크. 마스크를 반으로 접어 실과 바늘로 사이드를 박음질해줍니다. 손 조심조심. 이제 커피가루를 조금씩 넣어주면 커피 방향제 완성. 윗부분만 남겨 커피가루를 넣어주면 끝. 이제 우리 집 곳곳에 커피향이 가득해. 방향제로 사용하실 때 커피 찌꺼기가 젖은 상태로 사용할 경우 오히려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잘 건조한 뒤 만들어주세요. 냄새 제거부터 기름때 제거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커피 찌꺼기 버리지 말고 잘 말려서 활용하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좋아요는 잊지 말고 꾹. 다음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